할리우드 배우 폴 러드와 에반젤린 릴리가 한국 내 마블 위 인기 요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. 1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 CGV에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감독 페이튼 리드 라이브 컨퍼런스가 열렸다. 이 자리에는 배우 폴 러드, 에반젤린 릴리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. 전 세계에서 마블 영화의 인기는 가히 신드롬급이다.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. 앞서 10주 연을 맞아 마블 스튜디오가 내놓은 블랙 팬서 누적 539만, 어벤져스 3, 누적 1116만, 이 국내에서 대대적인 흥행을 거뒀다. 이날 앤드맨 역을 맡은 폴 러드는 그 이유에 대해 마블 자체가 코믹스에 대한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. 단순히 돈을 위해서라기보 다는 원작의 스토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. 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그는 제작진이 스스로 히어로의 굉장한 팬이다. 관객과 많은 걸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만큼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안다. 덕분에 각 영웅의 성격 이 살아있고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다. 고 설명했다. 와스프 역을 맡은 에반젤린 릴리 역시 마블 영화는 새 개관 속으로 관객을 이끌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믿게 만든다. 고 강점을 짚었다. 그는 유머도 있다. 영화를 촬영할 때 정말 놀면서 일을 한다. 그만큼 즐거운 여정이라면서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웃음거리를 찾아 나선다.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 이유기도 하다. 그런 의미에서 마블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한다. 고 말했다. 앤트맨과 와스프는 11호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 갈등하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와 스크의 예측부로 활약을 그렸다. 앤트맨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더욱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블 히어로 배우 폴 러드, 에반젤린 릴리가 각각 앤트맨과 와스프 역을 맡아 극을 이끌어가며 이와 함께 할리 우드 최고의 명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와 미셸 파이퍼, 로 랜스 피시번, 헤나 존 케이먼 등이 합류했다. 2015년 개봉한 앤트맨 위 속편으로 전편에 이어 페이튼 리드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. 영화는 다음 달 4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. YTN 스타 반석 연 기자 UIOPKLE@itnplus.co.kr 사진 제공 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